센터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의 수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디 왔죠? 구독하러 왔어요.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싱크대하러 왔습니다. 진짜 왔어요. 본인이 다음에 싱크대 페인팅도 할 겁니다. 그죠? 지금 등에 땀나는 거 느껴졌죠? 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갈게요. 며칠 전에 저희가 싱크대 인테리어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싱크대 너무 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싱크대 페인팅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맞아. 이 집은 시트지 안에 하이그로시까지 겸비하고 짙은 색상까지 아주 다 얹은 그런 집의 싱크대예요. 네, 저도 현장 와서 보고 아 오늘은 집에 못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 주인분께서 시트지가 너무 싫어서 떼셨대요. 잘 제거가 될 줄 알고 근데 제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소환했습니다. 작업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트지를 우선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이기 때문에 샌딩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색이 또 진해요. 젯소까지. 네, 젯소도 또 한번 해야 되고 팬톤 우드 앤 메탈을 1회 하고 건조 후 2회까지. 몇 시 예상하십니까? 11시? 부지런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할 제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오늘 사용할 제품은 내외부 철제 및 목재 전용 팬톤 우드 앤 메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팬톤 우드 앤 메탈이 내수성 좋고요. 내 스크래치성 좋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서 싱크대 페인팅 하시기 굉장히 좋은 페인트입니다. 제가 팬톤 우드 앤 메탈 처음인데 오늘 이거 제품 괜찮은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팬톤 우드 앤 메탈 처음 사용하시면 조금 다른 사용감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사용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요. 저희가 이제 시트지 뜯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그냥 뜯으면 잘 안 뜯어져요. 자, 드라이기로 여기 시트지 뜯을 면에 열을 좀 가해주면 좀 더 쉽게 뜯어져요. 해볼까요? 네. 오, 잘하는데요? 난 뭐든 잘해! 난 할 수 있어! 어때요?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서박사님! 나 진짜 잘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녀석! 자! 저희 시트지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약간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오전에 시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샌딩하고 젯소 1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트지밖에 못 벗겼어요. 어깨가 한신데 지금 어깨가 남아있질 않아. 시트지를 제거하고 났더니 또 이 스티커, 그니까요, 엄청 끈끈이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 제거제로 끈끈이들 다 제거하고 다포로 샌딩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젯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위에는 그냥 시트지 안 벗기고 하는 거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쵸? 아니 이 위에 페인트 해도 되거든요. 시트지를 제거하지 않은 모습과 그리고 시트지 제거 후 그 위에 페인팅한 걸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문짝까지 다 뗐어요. 사실 나쁘지 않죠. 아까 디자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지 떼어내고 나니까 그냥 해도 뭐 나쁘지 네. 않은데 굳이 페인트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는 거 어때요? 주인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의뢰를 받은 거니까 책임을 끝까지 집시다. 그러면 오늘 저희 젯소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네, 늦어져가지고 네. 그럼 오늘 젯소까지만 하고 내일 또 오자고 뭐. 하자. 네.
이게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환기를 시켜주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자리를 이동해서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기 주방입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안 떨어져. 끈끈이 때문에. 근데 거의 그런 집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시던 분이 시트지 이제 시공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신 거예요. 진짜 살다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하루에 모든 작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시트지 제거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끈끈이들이 나와서 그거 제거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냈어요. 보통 이제 시트지 마감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그대로 페인트 칠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뭐 젯소라든지 샌딩 작업, 기초 작업은 충분히 해주시고 하시면 되고 저희처럼 시트지 제거를 하셨다면 끈끈이 제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끈끈이 제거 어떤 걸로 하면 좀 잘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스티커 제거제 한번 해봤고요. 그거 다 써가지고 아세톤이랑 이제 모기약, 그다음 뜨거운 물까지 대동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저는 뜨거운 물이 제일 좋았어요. 뜨거운 물을 묻혀놨더니 확실히 끈끈이가 뜨거운 물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좀 적셔놓고 이렇게 걸레로 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모기약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뿌려놓고 좀 불려서 이제 스크래퍼로 긁어주니까 좀 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냄새가 맞아. 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모기약이나 뭐 스티커 제거제 사용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끈끈이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끈끈이 편 따로 하나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진짜. 나 여기까지 해봤어. 너무 할 말이 많아. 씻어놨더니 굉장히 깔끔한 내 면이 나왔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샌딩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샌딩은 필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이그로시 표면 위에는 샌딩 작업을 꼭 하셔야지 페인팅이 훨씬 더 잘 부착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샌딩 작업은 꼭 추천드립니다. 펜톤 우드 앤 메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젯소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왜 젯소를 준비해 온 거예요? 집 주인분께서 고르신 게 티? 이런 컬러거든요. 좀 어두워요. 컬러가 바로 올리면 이 컬러가 발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발색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젯소를 한번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펜톤 우드 앤 메탈을 올릴 예정입니다. 펜톤 멀티 제품을 사용하실 거라면 펜톤 젯소를 꼭 사용하시고 하셔야 부착력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멀티보다는 우드 앤 메탈이 훨씬 더 부착력이 잘 나오니까 이 제품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빨리 해볼까요? 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많던 끈끈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어두웠던 거에 젯소만 칠했을 뿐인데도 뭔가 되게 넓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모서리 부분에는 롤러가 잘 닿지 않잖아요. 이런 스펀지 붓이나 그냥 일반 붓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젯소가 다 완전히 건조가 되어서 저희가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펜톤 우드 앤 메탈은 전 처음인데 그동안 맡았던 그 냄새랑은
펜톤이랑 약간 다른 냄새가 나요. 네, 보통 펜톤 페인트 내부용이나 멀티용 사용하셨던 분들이 펜톤 우드 앤 메탈 처음 사용하신다면 약간 오일 냄새 비슷하게 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디 오일 냄새? 약간 네. 견과류 오일 같은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이게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제품 자체가 VOC 함유량이나 환경표지 인증서에는 다 부합하기 때문에 이 냄새 또한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 안심하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멀티용이나 이런 제품보다는 약간 묽은 느낌이 있죠? 이게 알키드 타입이라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한번 부어볼까요? 얇은 테이블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하든지. 허리를 펼 수가 있네요. 진작에. 네, 저희가 드디어 싱크대를 완성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뿌듯해요. 그쵸?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집 주인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페인팅 후에 몰딩 부분도 주인분께서 직접 다 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포 애프터 보시면 완전히 다른 집이 됐잖아요. 몰딩부터 타일 페인트, 상하부장까지 전부 다 페인트만으로도 변신한 겁니다. 믿기십니까? 아니 그런데 가격이 더 이거잖아요. 그쵸? 저희 이거 스티커 제거까지 다 했잖아요. 그거부터 뭐 부자재, 페인트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 안 됩니다. 싱크대뿐만 아니라 타일까지 다 칠했는데 15만 원. 그러니까 이럴 거면 진짜 몇백 주고 왜 하냐고요. 근데 또 싱크대 상하부장을 한 컬러로 했다면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요. 야, 홈쇼핑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당장 우리 집 싱크대 바로 한다. 진짜. 저는 그럼 저희 집에 페인팅 하러 주 박사님 끌고 가보겠습니다. 나 안 가. 왜 안 가? 40kg 돼야지. 여름인데. 돈 줘. 다이어트 해야지. 아, 돈 줘. 갈게요. 돈 줘. 안녕.